이 동아시아 미나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미나는 이제 우리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 세계 미나가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공통점을 가져요. 권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아시아 미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헌팅턴 혹시 아세요? 헌팅턴? 그 샤멜 헌팅턴이 그 문명의 그 충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예, 그때 그 세계 미나를 그, 아, 세계 미나가 아니라 세계 문명을 일곱 개의 문명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일곱 개 문명은 나눴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중화 문명이라는 게 있고, 또 일본 문명이 있습니다. 일본 문명인데, 하여튼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이 중국권의 문명을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같은 문화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자를 쓰는 나라.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은 거의 공통된 이런 미나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보면 한자를 쓰는 그 동아시아, 예를 들면 중국, 동쪽으로 보면 한국, 일본, 또 서쪽으로 가면 뭐 있을까? 베트남, 또 위로 가면 뭐 부탄, 티벳, 몽골. 이런 나라들은 거의 아주 공통적인 그런 미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자를 응용한, 한자를 그 활용한 그런 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기한 나라는 전부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자들을 그래요. 비슷한 문자들을. 네,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숫자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국 미나에 대해서 중국 미나의 이제 히스토리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최고 전문가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어디 겁니까? 아, 중국의 어디 겁니까? 아직 덜 배우셨구나. 어디냐면 이게 수조, 소조. 이게 소조. 어젯밤에 여러분 하셨던 그 소조. 소조 그 도하오 쪽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목숨, 장수를 상징하는 그 목숨 숫자 안에 장수와 상징되는 그 신선들의 모습, 신선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장수와 관련된 신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서학모 생일잔치 때, 서학모 생일잔치 때 그 곤륜산에 사는 신선들을 다 초대를 하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게 장수하고 무슨 상관이냐면은 서학모 생일잔치 때 생일 음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케이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자 파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닭고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숭아, 반드 복숭아 나오는 거예요. 이 반드 복숭아는 3000년에 한번 꽃을 피고 3000년에 한번 열매를 맺고 또 한번 그 먹으면은 18000년을 살 수 있는, 자 18년을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성모 생일잔치가 3월 3일, 3월 3진날인데 음력으로 3월 3일 그때 이제 그 신들을 모아놓고, 그 신들의 잔치죠. 신들을 모아놓고, 바로 그 생일잔치의 그런 음식으로, 그 반도라는 그 복숭아를, 복숭아를 이제 이렇게 내놓는데, 바로 그때 참석했던 신선들의 모습을 숫자라는 글자 안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선도를 그 소주에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 거의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주인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의 이제 문자도 쓰이면 그렇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뭡니까? 병풍을 쓰죠. 효제 중신 예의염체 해가지고 유기적인 덕목을 담은 병풍을 이렇게 이제 펼쳐놓지만은 중국에서는 이걸 족자로 해가지고 다 걸어놓고 그 앞에 이제 집주인이 의자에 딱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국의 복자인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복자, 수자, 그 다음 목자 뭡니까? 녹자예요. 그러니까 복은 해피니스, 행복이고 수는 장수고 녹은 뭡니까? 녹은 우리가 녹을 봤다. 벼슬. 그러니까 출세예요. 요새 지금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는 출세입니다. 출세는 지금 취직이죠, 취직. 요새를 말하면 취직인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복녹수를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글자죠. 그래서 중국의 문자들은 복녹수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뭐로 바뀝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효제 중신 예의 염치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께 효하고 부모님께 효하듯이 또 나라에 뭡니까? 충성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유교적인 덕목, 이게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숫자는 그래도 비교적 그 해서의 그 숫자 안에 얌전하게 그 신선의 모습을 담았지만 이 복자는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성님 교수한테 배운 거예요. 보성님 교수 하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중국의 문자들은 굉장히 장치적이고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 거냐면 베트남 거예요. 이건 아마 저하고 아마 베트남 그 미나 답사 가신 분이 여기 몇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거 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숫자는 우리만큼 굉장히 간략하게 되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보성님 교수님의 우리 강의 때도 나왔던 일본의 숫자예요. 일본의 숫자인데 그 일본의 숫자에는 여기 잘 안 보인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본화 시킨 거죠. 중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은 그 수조 소주에 가까운데 어디 있습니까? 상해가 있잖아요. 상해가 있고 그 밑에 명주가 있어요. 그 명주가 옛날에 무역항이에요. 상해나 명주가 그쪽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그 나가사키로 이렇게 이제 중국 문화가 이렇게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화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지금 제가 그 일본 거하고 중국 거하고 베트남 것만 보여줬습니다만 거기 우리나라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한자 문화를 쓴 곳에서는 이 문자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문자도라는 그 민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거의 비슷한 형식을 사용하면서 또 그거를 아까 일본 문자도는 일본화 시키고 또 우리 문자도는 또 뭡니까? 이렇게 꾹꾹 울죠? 우리나라 한국화 조선화 시켜가지고 유교식의 문자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민화의 이 동아시아 민화 한자 문화권의 민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새해를 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세시 풍속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민화 포럼을 왜 1월달에 하느냐 이 설 명절 전에 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춥지만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린 저기 그 보성님 교수가 그랬잖아요. 왜 민간연화가 요새 와서 발달하지 않느냐. 아니 365일이 다 설인데 무슨 설이 따르기를 하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간연화는 뭡니까? 미코루 춘절 설. 춘절이 이제 그 설 아니에요? 설 명절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시 풍속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그 초하 때, 또 음력으로, 그 12월 그 말일 때, 31일 때 문 앞에다가 문신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모든,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집안의 귀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니까 문만 단속하면 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항에 뭡니까? 이게 검사대. 검사대만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담 넘고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해로운 귀신도 있고 인간에게 이로운 귀신도 있어요. 해로운 귀신을 막는 거고 이로운 귀신은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있는 그 요상들은 이제 그 잡기를 막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우리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중국 민화의 역사의 시작은 문신, 우리나라 민화의 시작은 문배입니다. 문배인데 그 문배를 우리가 기록상으로 확인했을 때 제일 오래된 거는 바로 이 처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무강 쪽의 그 문신입니다. 위제하고 그 울공이라는 문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기를 들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춤추듯이 무슨 검무하듯이 춤추듯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장군상인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동아시아 민화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세시풍속과 관련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화로 찍은 게 제일 많아요.
파나로 찍은 게. 왜 파나로 찍은 게 맞습니까? 그 싸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려면 뭡니까? 파나로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유방, 산동지방이고 웨이파운 같은 데는 한 사람이 2,000장씩 찍어요. 판나로.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냐면 1위엔. 1원, 180원 받는 거지. 환율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응? 하여튼 180원 정도 받는 거예요. 응?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정월초하, 저기 그 춘절 전에 이렇게 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트럭으로 막, 어? 날라가지고 날라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뭐, 홍콩으로도 가고, 뭐, 대만으로도 가고, 뭐, 거기 가면 이제 값이 이제 비싸지겠죠. 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 이제 이런,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거는, 길거리에서 파는 건 그거보다 더 싸요. 그거보다 더 싼데, 그건 인쇄된 거. 아까 그거 보셨잖아요? 인쇄된 건 아주 굉장히 쌉니다. 물론 아까는 내가 현재 사서 1위엔이지, 그게 밖으로 나가면 뭐 12위엔도 되고 얼마 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거기, 그, 인쇄된 거는 무조건 뭐 1위엔 이하입니다. 응? 그게 아까 몇만 장 팔렸다 그랬어요? 7억만 장이 팔린 거죠. 7억만 장. 예.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고 있어요. 가격을.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판화로 이렇게 찍습니다. 판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대량 생산에 의해서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부득이 이 대중용으로 찍으려면 판화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조각도가 있고 손잡이는 딱 하나를 씁니다. 하나에다 끼워서 쓰는 거예요. 칼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유방 외방 쪽입니다. 산동지방. 이분이 양낙설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분이에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힘써서 그 미나 작가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지금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족보가 약해요. 이게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대 정도는 내려와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당대나 또는 2대 정도 되죠. 뭐, 우리, 저기, 그, 송기태 선생님은 그, 마침 그 아드님이, 응? 지금 대를 이어서 하니까 2대는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 송창수 씨는 혜택을 보기가 약간 아슬아슬하고, 그 밑에. 그 밑에는 아마 분명히 혜택을 볼 거니까, 부지런히, 지금 아들이 몇 명이 뭔지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딸도 좋고 하여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평생 조각을 했는데, 이 손 힘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응? 연세가 굉장히 높죠. 80 넘으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그, 새기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당기면서, 여기, 왼손으로는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겨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판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검은색 찍는 판목, 또, 뭐, 파란색 알료 찍는 거, 뭐, 적색 알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깔별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칠을 하는데, 칠을 하고, 이거 이제 종류수라는 나무로 만든 소리예요. 그걸로 이제 칠을 하고, 여기 이제 이거 찍어낸 거 보이죠? 오른쪽에? 왼쪽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2,000장씩 찍는 분이 이제 이분인데, 뭐 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찍는 게 뭐냐면 돈나무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샀어요. 1, 2원씩 사와가지고 그때 한 몇백 장 뿌렸는데 돈 버릇이라고. 응? 근데 하여튼 이 돈나무를 그린 이 그 요전수라고 돈나무를 그린 이 그 미나를 중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중뭐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만 중사람은 내놓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 이 판화를 찍습니다. 판화를 찍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종이가 이제 그 조라는 나무 껍질을 해가지고 종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 물감을 찍으면 이게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개가루, 이 노란색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조개가루를 위에다 발라요. 응? 위에 바르고 거기다가, 판화를 찍으면은 이제 판 색깔이 이제 잘 먹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분이에요. 거의 뭐 한 300년 가까이 집안에 그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족보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족보, 애를 많이 키우고 애를 낳고 그다음 뭡니까? 다 남자든 다 여자든 다산을 하고 그다음에 미나를 가르쳐야 돼요. 응?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찍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스탬프 찍듯이 찍는 걸 보입니까? 이 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잖아요.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놓고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굉장히 그 속도가 늦어요. 속도가 늦는데 아까처럼 그 웨이팡처럼 중국식으로 찍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찍고 집어넣고 찍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베트남의 민화. 그러니까 이게 판다로 찍은 민화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의 그 물소 위에 목동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잖아요. 아주 서정. 피리수라는 게 서정적인 분위기에.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그림을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낭만적인 사람이고. 예. 순수한 사람들이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 기억나시죠? 이게 중국에도 있지만은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 저기 그 시집 간다 그랬나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민화의 그 대부분 소재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아까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 그거를 베트남은 베트남식으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일본은 일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화하면 뜻그림 해가지고 뭐 상징들 열심히 애호고 했잖아요. 중국이 다 했잖아요. 원조는 중국에 사실은. 그러니까 뜻그림 갖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뜻 갖고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것도 되고 베트남 것도 되고 부탄 것도 되고 티벳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가 있어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우리 것이 최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 것만 죽어라 하고 하니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모르고 해서 그 범한 실수들이 좀 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분은 이제 아까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거 지정된 분인데 그 조개 있잖아요. 조개를 갖고, 그러니까 거의 그 알료를 그 지역에 나는 돌이라든가 조개라든가 나무나 이런 데서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이거 그 이 동아시아 민화를 조사하다 보니까 베트남만 유일하게 전통적인 알료를 계승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잊어버렸고 우리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통 알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뭐 사온 분채, 봉채, 뭐 또 싸구려 중국 거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 빛깔이 나고 일본 빛깔이 나요. 왜냐하면 그 알료라는 거는 물론 요새는 표준화 됐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연에서 채취해요. 그러니까 빨간 알료를 하면 빨간 돌을 깨가지고 빨간 알료를 만드는 거고 노란 알료를 만들려면 노란색의 나무에서 황색 알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색 알료는 뭐에서 만들어요? 조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시대의 자연의 빛깔이 알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려면 우리나라 자연에서 채취한 우리나라 알료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알료가 지금 이렇게 민화 작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망하고 그래서 지금 안 만들고 있잖아요. 안 만들고 일본 걸 이렇게 갖다 쓰는데 그거는 아무리 표준화됐어도 그거는 일본의 자연에 익숙한 일본의 빛깔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데서 그 이 자연 속에서 채취하는 알료에 대한 관심을 누군가는 연구하고 이거를 이 상업화할 수 있도록 작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화로 찍는 것도 있고 조금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밑그림은 판화 그리고 거기다 채색은 뭡니까? 붓으로 해요. 근데 이러한 아까 말한 그 반인 반화인데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반인 반화인데 반인 반화는 대부분 대도시의 민화가 반인 반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천진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에 들어가면 천진으로 들어가죠. 텐진 그 북경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텐진에서 민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텐진도 큰 도시지만 또 어디입니까 주로 베이징 북경에 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의 이 취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취향 아니에요. 고급 취향이니까 거의 북그림 비슷한 판화, 북그림 비슷한 판화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북그림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밑그림은 판화로 했기 때문에 뭐가 빠릅니까 제작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풍을 하나 그릴 때 뭐 몇 개월 예를 들어서 1월 5봉도 뭐 10장생도 몇 개월 그립니까? 1년 그래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2개, 3개월 그린다 칩시다. 3개월 그린다 치면은 우선 그 요새 그 저기 생활비라도 최소한 한 달에 임금이 얼마 줘야 돼? 한 2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0만 원. 재료비 빼고도 600만 원.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재료비 또 뭐 석채 쓰고 뭐 어쩌고 뭐 쓰고 하면은 그것도 돈이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하면 누가 사갑니까? 친척이 사가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사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싸게 해드리려면은 제작비를 저렴하게 해드리려면 제작 시간을 절감해야 돼. 그러니까 판화를 찍어가지고 여기는 또 뭡니까? 파란색만 쫙 칠하고 또 빨간색만 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끝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양유층 쪽이에요. 아까 말한 거 텐진. 그래서 보면 텐진의 양유층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가지고 붓으로 그렸는지, 물론 붓으로 그렸죠. 저기 선은 뭡니까? 판화를 찍었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붓그림으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 텐진의 양유층은 이, 우리가 그 채색의 그 발임 있죠? 선형. 뭐,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후카시라 그러네? 이렇게 색깔 이렇게, 어?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얼굴에 이게 그 표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면 표현 같은 거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미나인데 그 오츠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나의 관건은 제작 시간. 그 가격에서 이제 승부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다라고 알죠? 가다가 뭐죠? 저기 약간 그 갈색 그 보이지 않습니까? 구멍을 이렇게 뿡 뚫어놔요. 그 틀을 이렇게, 윤곽선 부분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구멍 따라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붓으로 그리지만은, 제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책이에요. 붓으로 그리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 2008년도 갔을 때 얼마를 받냐면은,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은 살아계시겠네요. 그, 오쥬의 그 형제분이 이걸 그리는데, 한 평균, 조그만 그림 여기 보이죠? 여기 한 5만원, 6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오쥬의 아주 대표적인 그 미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나무 같은 것들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데,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아주 그 요요만, 그 포포주, 이게 일본식의 어떤 그 감각,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부근에, 예를 들면은 북경 부근에 텐진, 천진, 그 다음에 오쥬라는 건 어디냐면 교토예요. 그 당시 이제 교토가 이제 문화의 중심이니까 이제 저기 동경, 에도로 넘어가기 전에 교토 부근에 뭡니까? 오쥬. 그러니까 오쥬라는 데가 교토에서 전철 타고 한 20분만 가면 돼요. 전철로. 뭐, 걸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타거나 걸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베트남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하노이에요. 하노이 시내 안에요. 하노이 시내 안에 보면, 하노이 36거리라고. 이게 이제, 이거, 이 방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거리마다 파는 품목들이 달라요. 뭐, 황총, 항마, 뭐, 항동. 항동에는 동제품만 팔아요. 항마에는 종이 제품만 팔아요. 황총에는 그림만 팔아요. 이렇게 이제 거리 자체가 특성화가 돼 있어요. 거리 자체가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 황총에서 또 미나를 그리는 분이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갔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미나 뭐 학회 사람들 밑에 한번 같이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여기도 뭐냐면 밑그림은 판화를 찍어요. 그리고 또 채색은 뭘 합니까? 붓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그림 맛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값을 싸게. 그런 전략이죠.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시골로 가면 뭡니까? 지방으로 가면 다색판화예요. 다색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루에 뭐 2,000장, 3,000장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을 그때 아마 여러분이 가신 분도 여기 몇 사람 사신 분이 있는데 예, 가격이 이걸 몇만 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한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달라고 그랬죠?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까 그 유네스코로 지정된 사람이 그 판다로 찍은 거는 2만 원에 내가 100장인가 200장 주고 샀어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사람인데.
세계 문화에서는 지정 사람이 그만큼 싼 거죠. 근데 이거는 몇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물론 족잡이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월금을 타고 있는 미인인데 훨씬 그 베트남의 미인은 일본의 미인에 비해서 아주 순박한 맛이 있죠. 일본의 미인처럼 굉장히 아주 요요하고 이렇게 섹시한 그런 자세는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랑신이라는 곳인데 이제 시골로 가면은 아주 특이한 예가 있는데 그는 뭐냐면 붓 하나로 찍고 붓으로 그리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요. 싸구려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랑신의 여기는 어디냐면 그 후에라고 여러분 베트남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후에입니다. 후에가 베트남이 이렇게 오이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가 하노이고 맨 밑에가 뭡니까? 사이공이고 그 가운데가 거기 후에예요. 이게 후에에 가면 여러분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목가적인 풍경을 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에가 또 베트남에 그 왕조가 있던 공주처럼 왕조가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유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까운 데에 바로 이 랑신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에 여기는 그 지금 이거 스폰지는 하지만 원래는 그 해바라기 그 대에다가 이게 솜 같은 걸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판화를 찍을 때 색채는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저렴하게. 이건 부적 같은 거예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싸요. 천 원만 줘도 무거울 정도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무거울 정도로. 지금 이 스폰지를 하고 심지어는 다음이요. 이 어린애들을 지켜요. 응? 애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 있잖아요. 영혼 교류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총각으로 죽은 사람은 여기 이제 여자. 처녀 귀신은 또 뭡니까? 남자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결혼을 시키고 그다음 뭡니까?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태우기 전에 이제 몇백 장을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베트남 어린아이 눈망울에서 느끼듯이, 이런 느낌이 베트남 민에서도 그대로 느껴져요.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얼굴도 있어요. 아이고, 정말 보던 분. 이게 저기 향강이라고 향나는 강인데, 뭐 안 계시니까 그냥 오염 뭐 이 정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방식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 동아시아 민화의 판매 방식인데 우선은 일본의 오츠에라는 곳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여기 보면 가게가 있어요. 이 판으로 찍은 건데 가게가 있어갖고 지금 그리는 오른쪽에 그리는 거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그리는 거 족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이 가게에 들려서 이 그림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오쯔에입니다. 일본의 길거리 민화. 그 다음에 베트남의 길거리 민화는 어떠냐면 다음에 이렇게 아가, 이게 동호 쪽인데 아가씨들이 앉아서 뭡니까? 밑에다 이거 파나요. 이게 조그만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뉴욕에도 뉴욕 뭐 하여튼 관광지 세계적인 관광지 로마하고 뭐 곳곳에 뚫는 우리나라 이태원 가면 뭐 팝니까 이게 아까 그 저기 우리 정 선생님이 질문했지만 그 척빌 중국에서는 비백서라 그러죠 비백서 그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외국 사람들 위해서 뭡니까 이름을 제시카 뭐 몰리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해피 버스데이 해피 뉴이어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표 받는 데 앞인데 굉장히 비싸요. 20달러는 얼마니까? 한 3만 원 정도 됩니까? 제가 중국에서도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만리장성에 가면 거의 한 500m 단위로 이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싸요. 뭐 한 1,000원, 2,000원 하고. 요새는 좀 비싸겠죠. 올라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로마를 가니까 로마도 있더라고요. 콜로세움 앞에. 거기에는 1유로 한 1,800원? 근데 여기는 2만원씩 받아요. 2만원, 3만원씩이에요. 근데 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민속촌에 가면 만원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뭐 시실리아 여기 써있네 그죠?
이게 협필이죠, 협필. 길거리 미남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웬디, 예?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뭐, 제시카도 여기도 제시카가 있네요. 에밀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판화로 찍어서, 아까 가게에서 파는 경우 있고, 또는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집에다가 어떻게 또 붙이느냐. 집에다 어떻게 붙이냐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그 외방, 유방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부엌에 있고,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다닥, 다닥, 다닥.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희곡, 누가 아까 그 오슬기 씨가 물어봤는데, 그 희곡 그림, 뭐 삼국지든 뭐 서유기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앉으면은 약간 무릎보다 높은 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또 3단을 냈는데 또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어린애들, 저기, 동자도 그림 있죠. 그리고 또 위에도 보면 희곡 그림이나 동자도 그림이 있고, 또 가운데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돈나무. 요전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앉아서 손자를 이렇게 무릎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럼 손자의 눈높이가 바로 밑에 희곡 그림에 거기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아까 우리 여기 보석낸 할아버지가 했듯이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삼국지가 어쩌고 뭐 서유기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그 판소리 했을 때, 그 춘향전에 그 뭐죠? 사벽도가인가요? 그 춘향, 그 월매집에 가면은 문 앞에 무슨 그림, 뭐에 무슨 그림, 안방에 무슨 그림, 뭐 해보면 완전히 갤러리야. 그림이 최소한 16개 이상에서 몇십 개까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설을 들어보면. 그 사벽도가 맞습니까? 잘 몰라요. 국악적으로 하시는 분이 모르시는 데는. 하여튼, 나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그 정수님 선생한테. 응? 그래서 나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많이 다덕다덕 붙여놓냐. 다만 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시대의 민화가 그만큼 뭡니까?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 가능하겠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아까 그,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환중수교 20주년인데,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교류를, 지금 이제 그분들이 여기, 오전에 계셨다 다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윤관장님도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무강박물관, 무강박물관 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강박물관이에요. 무강박물관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보석낸 교수 보이죠? 저 제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때 그 수박을 앞에 두고 서로 이제 그 교류에 관해서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민화를 가지고 처음으로 전시한 게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민화죠. 예? 여기 보시면 무강의 민간연화에서 여기 복권위원회에서 뭐 돈도 내고 그랬네. 하여튼 요걸 이제 우리가 조선민화박물관과 가해민화박물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민화를 갖고 중국 민화를 갖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한 전시고 바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가 아니고 2008년도에는 또 여기 가해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또 뭡니까? 이 무강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거의 뭐 그 동네 자체가 막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호의도 받고 아주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그 개봉해서 또 가해 아카데미 분들이 가가지고 또 민화 전시를 했는데 그때도 뭐 부시장도 오고 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교류가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국 민화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대한 명칭, 아까 중국, 미국 민화의 명칭이 굉장히 많은 걸 보셨는데, 우선 김호연 선생님은 결의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재현 선생님은 한민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분의 생각은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민화가 우리나라 회화의 뿌리고 근간이다. 그런 콘셉트로 이제 그런 용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민화에 없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장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회화보다 많고 사대부회화보다 많고 그래가지고 민화가 가장 주제가 많다. 그러니까 민화가 모든 그림이 뭡니까? 이게 시작이다, 뿌리다, 종합판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결의 그림입니다. 한민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미나의 주제가 많은 거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 위에서 계곡에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것이 이제 갈라지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러한 이제 그, 어? 그, 어, 이런 뭐 호수라든가 이런 웅덩이 이렇게 모이듯이 우리가 궁중해학 것도 받아들이고 사대부해학 것도 받아들이고 또 미나 것도 받아들여 보니까 미나에는 주제가 많아요. 주제가 많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미나가 가장 또 우리 민족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또 우리 민족의 가장 또 그 가장 우리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감각이 표현된 그림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뭐 대표 그림이다 한민화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막 그 약간 좀 민족주의가 이렇게 막 성해갔던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일반 학자들한테는 반감을 많이 사가지고 이 용어들을 많이 쓰지는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유환 선생은 우리 요새 이제 뭡니까 저기 그 옥션에서 이제 가장 잘 팔리는 화가죠. 최근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그 뭡니까 저기 전시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 현대화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의 백남전 이후 최고의 화가인데 그분은 현대화랑 이번 전시도 보면 저만화쯤은 아까 저 선이라는데 점이에요. 저만화 지금 1억 점 또 하나 지금 뭡니까 2억의 그런 화가예요. 그런 화가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 미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파리 김해 박물관에 많이 기증을 했죠. 기증을 했는데 그래서 미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생활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희준 선생은 정통 미술사가인데 그 서민회화라 그랬고 그 다음에 김명재 선생님은 조재영 선생님이나 김호연 선생님보다 더 민족주의자인데 이건 하늘의 그림이다. 어? 천인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미나의 원래 명칭은 조세태 명칭은 속화예요. 근데 속화라는 거는 그 말뜻에는 저속한 그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격조가 낮은 그림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문인화에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문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격조가 있다면 좀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림, 격조가 낮은 그림을 우리가 속화라고 했고 속화에는 조선시대는 풍속화도 속화라고 했고 미나도 속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개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속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기는 약간 좀 그 현대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폄하하고 이렇게 그 낮춰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나는 주로 이제 어디서 팔았냐면 서울은 확인이 됩니다. 서울은 광교, 그 낙지 맞죠? 강통교, 낙지 그 파는데, 낙지찌개 파는데 거기에 바로 그 보시면은 18세기 후반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낱 강통교, 그 청계천 강통교 기둥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랬어요. 기둥.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죠.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걸었으니 여러 폭의 긴 비단으로 병풍을 칠만하네. 병풍을 칠만하네 하는 건 뭐냐면 병풍을 꾸민 게 아니고 병풍차라고 해가지고 병풍 꾸밀 그냥 그림들만 이렇게 놓은 거죠. 이거 꾸미는 건 이제 사가지고 가서 이제 꾸미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는 최고로 근래 화원의 솜씨 그림도 있다. 거기가 여러분 광통교 청계천에 지금 어딥니까? 중앙일보사 가까운데. 아니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가까운데 궁정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와서 거기 도와서도 가까우니까 도와서 화원들이 거기 나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와서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속화는 살아있는 듯 묘하다. 여기 속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속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강통교 기둥 아래 기둥에 걸어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양가를 보면은 강통교 여기도 아래예요. 아래 가게에 각색 그림 걸렸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거기에 지전이 생깁니다. 지전이 뭡니까? 종이 파는 거인데 거기에 지전에 이제 그 화가를 둬요. 거기 소속된 화가를 두고 화가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승업입니다. 조석진, 장승업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요런 광통교가 이제 요 옛날 모습인데 기둥에다가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다가 어떻게 뭐 널어놨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전이 이제 위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광통교 모습이에요. 청계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민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무명 화가라고 이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름이 있지만은 유명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그 용도는 주로 집안을 장식하거나 또는 행사나 의례를 기념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문 위에 문 인방이라는데 여기 보면 뭐로 보입니까? 이게 십장생도예요. 십장생도 보입니까? 이게 저 왼쪽 끝에 큰 해가 보이잖아요. 이 십장생도예요. 이 십장생도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각계 그 문에도 보면은 여기 그 선면 그 뭡니까 부채 그림 보이죠? 부채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장식한 게 민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화에서 중요한 것도 뭡니까? 병풍이죠. 우리가 병풍이 우리 문화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중한 문화죠.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병풍을 치고 병풍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는 어디서 죽습니까? 병풍 뒤에서 죽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병풍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풍으로서 민화.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의 치례용으로도 민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그 문에 저기 보면은 이 두껍다진 문이라고 그러죠? 이걸? 두껍다진 문. 여기 문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오른쪽에 그 여자아이의 그 뒤에 있는 거. 그 그림 보이죠? 그 그림이 어디서 판 그림인지 아세요? 광통교에서 판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바라가 1880년도에 광통교, 서울에서 사갔는데 그건 아마 광통교일 거예요. 서울에서 사간 민화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건 아마 분명히 광통교에 사다가 붙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 볼까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민화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듯이 지금 궁중회화하고 민화를 지금 막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학자들 입장은 민화하고 궁중회화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궁중회화는 간략하게 하면 우리가 민중회화를 민화라고 하듯이 예? 원래 민중회화 일본에서는 민중회화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궁중회화는 뭐로 간략하게 시켜요? 그냥 궁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궁화와 민화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것처럼 제가 어떤 역사적인 그 19세기부터 쭉 이렇게 훑어갖고 서양 또는 미국 또 동아시아 이렇게 쭉 해왔듯이 민화하고 궁중회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를 결합시킨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 제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력본드로 붙여놨다고 그래. 지금 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어요. 어? 떼면은 또 민화 작가들이 할 게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모전이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공모전에 예? 예를 들어 순수 민화하면 하루짜리면 그리잖아요. 100% 떨어집니다. 입선 몇 개 못해요. 근데 궁중회화를 그리면 뭡니까? 그래 최소한 특선을 해요.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민화하면 이런 달랑 이런 종이 하나 달랑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 누가 뽑아줘요? 그냥 병풍을 막 낑낑매면서 이렇게 들고 편하야만 그래도 그 뭐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 저도 심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뭡니까? 궁중회화예요. 응? 그래서 민화 저기 무슨 공모전 해놓고 궁중회만 쫙 펼쳐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화만 또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강력본들이 좀 누군가 좀 붙어놔가지고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본들 했지만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떼어낼 것이냐 아니면 붙이고 그대로 갈 거냐 하는 이제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 입장은 떼어내자 하는 거고 또 붙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붙일 경우는 이제 백금자 선생이라고 지난번에 영월 연세 포럼에도 제가 초청을 했죠.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션아트 뮤지엄에 아마 미국에서 그 본격적으로 민화 전시회를 연 분이에요. 그것도 90년대. 그래서 우리 민화의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큰 공헌한 큐레이터인데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죠. 그분은 채색화로 하죠.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는 데코레티브 페인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코레티브 페인팅은 대개 보면 궁중이나 귀족들 그림을 데코레티브 페인팅이에요. 장식성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쓴거 보니
아니 일본은 왜 우키요라고 하는데 일본의 미나를 우리는 왜 영어 이름을 갖고 하냐 우리 이름을 하자 그래서 채세콰 CHAESECKHWA로 하자 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데코레이티브 페인팅 할 때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리 기묘박물관에서도 노스텔지 코리안이라는 전시할 때도 거의 코리안 데코레이티브 페인팅스라고 전시의 제목에 붙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기본적으로 분류하면 세 개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궁중회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했습니다만 사대부 회화가 또 있어요. 문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민간들이 그린 뭐가 있습니까? 민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감상용의 그림 또는 기록을 하는 그림 또는 순수한 장식용의 그림 또는 종교적인 그림 해서 뭐 궁중감상화, 궁중기록화, 궁중장식화, 궁중종교화 뭐 사대부 감상화, 사대부 기록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약속한 시간이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요. 이거는 궁화입니까 민화입니까? 궁화. 궁화의 대표적인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일월오병도, 하나는 뭡니까 십장생도예요. 십장생. 이거는 궁화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궁화입니까 민화입니까? 하나 더 보세요. 이 반으로 잘랐는데 하나 더요. 십장생도 아까 임방에 붙여놓은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민화예요. 다음요. 이거는 궁합니까 민화입니까? 민화. 민화가 아니고 궁화예요. 이거는 대웅군, 대웅군이 살았던 잠자가 뭐죠? 그 덕성여대? 운영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확실한 궁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화로 이게 좀 병풍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폭이죠? 그리고 키도 엄청 커요. 근데 이걸 민화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요? 요렇게 간략화돼요. 다르죠? 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책거리인데 궁합니까? 민합니까? 이거 궁화예요. 이거 책거리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형록이라고 19세기의 대표적인 궁중화원이 그린 거예요. 이걸 민화를 그리면 어떻게 됐냐? 다음에요? 요렇게 그려져요. 야나기문의 시가 이 그림에 감화 감동해서 민화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야나기문의 시가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계기가 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그때 몸이 아팠는데도 그냥, 이 감동을 주지 못해가지고 밤새껏 그냥 그 하루 저녁에 그냥 토해내듯이 쓴 글이 불사의한 조선민화.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는 유명한 글이에요. 그 글이 일파만파 일본 문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막 민화 수집붐이 일어났잖아요. 민화 수집붐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강담사의 그 이종민화 노랗고 파란 도록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진 계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반갑도 우리 민화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일본에 있는 민화를 가져다가 전시한 것도 바로 야나기문의 의시에 의해서 일본에 막 수집하게 된 그 민화들을 가져온 명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상한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뺏어올 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물건들 쌀 때 많이 사왔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가겠다면 어떡하겠어요? 돈 주고 사가라 그래야 수 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와야 돼요. 뺄 수는 없어요. 뺏을 수는. 그 다음에 요거는 궁합니까? 사인합니까? 민합니까? 사인화예요. 이거는 김홍도 풍으로 그린 거예요. 김홍도 어린지 누어린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가장 그 적을 공격하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긴장된 모습.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무서운 게 나타나면 머리털이 쭉 뺐으잖아요. 그 느낌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골이 송연한 느낌. 그러니까 무조건 막 털억을 그리시면 안 되고 제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머리가 쭈뼛한 느낌 또는 뭡니까? 모골이 송연한 느낌. 그래서 이 털억 하나가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호랑이 털을 보고 이렇게 센 것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랬지만은 거기다 느낌을 하나 플러스 뭡니까? 모골이 송연한 느낌. 근데 이거를 민화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유쾌한 그 호랑이죠. 호랑인데 이 어미 호랑이죠. 이렇게 속눈썹도 하고
그리고 까치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다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나, 이제, 그, 차이나하고 또 미나하고 구분하겠는데, 여기 이제 중국의 최고의 경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소상팔경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미나케 사람들이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화가들이 그리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정통 화가들이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린 사람조차, 하나 더요. 이걸 그린 사람조차도, 놀란 소리가 나는데, 이걸 그린 사람조차도 뭐냐면은 여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뭔가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렸고, 미나가 그렸을 때 어떻게 그러냐. 똑같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고, 또 여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오른쪽 그 하단에 보면은 이태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우에도 달이 떠 있지만 호수에도, 동정호수에도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동정호수에 떠 있는 달을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가니까 뒤에 있는 꼬마가 아부이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이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 동정추월이라는 그림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려놓은 거죠. 이건 이제 미나 속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 그린 것도 재밌죠. 특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으로 해가지고 윤곽선을 해놓고 가운데 우리가 준이라 그래가지고 입체적인 표현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그 항아리 같은 거 할 때 이거 뭐 한다 그러죠? 이거? 환친 다르죠? 항아리, 그 온기. 환치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휘져서 이렇게, 준을 이렇게 처리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중회화, 사인화, 그 다음 미나. 그러니까 궁화사인화, 미나를 이렇게 구분을 대략 해봤는데, 그럼 미나가 그럼 값싼 그림이고 싸구려 그림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미나의 가치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나로서 세계화한, 성공한 예가 일본이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웃교예요. 웃교가 싸구려 그림인 거는 에도시대 때 그냥 서민들 때 그냥 값싼 그림이었고, 그거를 사실 그 모네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일본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싼 포장지가 웃교예요. 그래서 이제 모네가 이거 다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인 인상파 화가들한테 그걸 보여줘서 그때 웃교의 열풍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음에 고호죠. 반고호. 고호 같은 경우는 웃교의 아주 광팬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반고호 박물관,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그 이쪽에서는 그 반고호라 그래, 반고호라 그래. 다음에 여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히로시게라는, 아까 우리가 그 책에 나왔던 그 히로시게라는 사람이 그린 우규예요. 요거를 똑같이 반고호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아까 말한 그 암스테르담에 그 반고호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반고호라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화가고, 반고호라 그러면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그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준 것이 일본의 웃교회다. 이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가볼까요? 거꾸로 가면은 세계적인 출판사인 그 프레스텔, 미술 출판사에서 하나 더요. 히로시게라는, 영어로 히로시게라는 이만한 책이나, 이거보다 더 큰 책도 나와요. 이게 프레스텔 여기 출판사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김홍도, KIMHONDO 하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김홍도가 누구냐? 후이즈 김홍도 한다고요. 히로시게 하면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어떤 화가인지 알아요. 상식이에요. 그만큼 유럽과 미국의 문학에 영향을 미친, 바로 요새 말하면 한류하듯이 인류, 그게 자포니즘. 그 19세기 후반에 그 미국과 유럽의 민학이, 저기 문학에 영향을 미친 그 인류, 인류가 바로 계기가 된 게 바로 뭡니까? 이런 미나예요. 일본의 미나입니다. 우규예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다음에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민화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화가 훨씬 더, 보성민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훨씬 더 사실은 이 세계화 가능성이 높아요, 작품의 가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민화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냐면, 최근에 평범사라고 일본의 큰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나온 한국 회화책입니다. 그래서, 조선 한국의 회화라고 2008년도에 나온 건데, 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민화 까치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민화책이냐? 민화책 아닙니다. 그 목차를 보면은, 다음 보세요. 여기 고구려 벽화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고려 불화도 있고, 궁정화, 문이나,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불화, 민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화를 막 났는데, 그 대표적인 표지 모델로 뭘 쓴 거예요? 까치호랑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민화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차에 쓴 이런 캐릭터들을 보세요. 이것도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민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것도 한번 보세요. 앞에 것도 이거 민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이런 민화의 그, 인치, 민화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을 건너가면은, 예, 유럽의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다하면 김해 뮤지엄입니다. 김해, 여기 김해가 아니고 여기 노스텔지 골에 있느라고 이거 이유아 씨 갖고 있는 그 민화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때 아주 그냥 그 저기 유럽에서 아주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민화를 세계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휴대폰에 민화를 세계로라는 문자를 항상 읽다가 세계로 다녔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전시회가 바로 이 전시회예요. 그때 하여튼 유럽의 이 매스컴에서 대단한 하여튼 칭찬을 했던 그런 전시입니다. 이게 민화입니다. 우리나라 정통 회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통 회화를 갖고 예를 들어 김홍도 회화를 갖고 정선을 회화를 갖고 그런 주제만 갖고 외국에서 전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화 전시는 곳곳에 많아요.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2008년도에 미국 최고의 박물관 뭡니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에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그 왼쪽에 있는 것도 뷰티 앤드 러닝 뭡니까? 책거리예요. 책거리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한국 미술할 때 김홍도 정선 그림은 섞어서 했어도 우리나라 한국 회화만 갖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책거리 갖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 책거리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책거리.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민화를 뭡니까? 세계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미술을 통틀어서. 그래서 제가 민화를 세계화하겠다. 또 민화를 대중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술의 대중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그 미술 운동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구호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미술의 대중화가 실현한 곳은 한국, 20세기 한국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것도 아까 말한 존 러스킨이라든가 윌리엄 모리스 같은 유명한 이론가가 아니고 아줌마, 여러분들이에요. 줌마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는 민화는 분명히 하여튼 무명화 그림, 값싼 그림이지만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But.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다른 무엇보다 현대적으로 활용한 가치가 높고 다른 무엇보다 세계적인 문화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바로 민화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